안녕하십니까. 고세희 선생님 보고 계십니까? 오늘 2차전 하러 왔습니다. 호치민과 하노이 국수 배틀 하고 있습니다. 펄린 국수. 아, 이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항상 이 끝에 있으면 수 하고 왜 이걸 발음을 성조를 못 내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펄린 국수 수수. 예, 들어가겠습니다. 아우, 창피해. 길거리 쌀국수집과 다르게 이곳은 상당히 위생적입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다 이제 토핑이고요. 그 토핑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낙비엣이라고 해서 스페셜 모든 재료가 들어가는 걸 시켰습니다. 와, 조금 더 정확한 쌀국수 맛을 비교하기 위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쌀국수로만 먹고 있습니다. 사실 양념을 넣으면 더 맛있기는 합니다. 쌀국수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모습을 보니까 와우, 뭐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고수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요. 면은 네, 북부 스타일 약간 납작하고 통통한 면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와우, 고기의 종류는 다 올라간 것 같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예, 어제 먹은 퍼 짜쥬엔과 비슷하게 일단 재료가 많이 들어가서 녹진한 거는 어우 정말 비슷합니다. 와우, 야, 하노이 쌀국수는 녹진하다. 좀 더 먹어봐야 알겠습니다. 조금 더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퍼 지인을 시켰습니다. 와, 그릇 차이가 스페셜하고 확실히 있네요. 예, 일단 스페셜이 그릇이 큰 거 인정을 하고, 양도 어저께 먹었던 호자이 쭈엔하고 비슷합니다. 예, 계속 한 가지 메뉴로 비교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스페셜 메뉴는 이렇게 기름이 떠 있지만 보통 쌀국수를 시키면 허진을 시키면 기름이 없습니다. 훨씬 깔끔할 것 같습니다. 우선 국물을 한번 떠먹겠습니다. 와우, 국물을 먹어봤는데 완전 다른 쌀국수라고 얘기할 만큼 정말 담백합니다. 아, 이것만 먹고 갔으면 호치민의 승리가 확정이었는데, 아, 개인적인 입맛입니다. 네, 개인적인 입맛. 와, 이걸 먹으니까 생각이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 조금 더 먹어보고 최종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맑은 국물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국물은 이렇게 완전히 다 빨아먹었습니다. 두 그릇 먹고 나왔습니다. 되게 고민스럽습니다. 처음에 스페셜 먹었을 때는 개인적으로 저는 깔끔한 걸 좋아해서 아, 이것도 완전 호치민의 승리가 아닌가 싶었는데, 와, 두 번째 먹은 버지는 너무 담백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막 고민을 했는데 결론적으로 호치민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약간 그 퍼호아 파스테르가 더 깔끔하다? 아니요, 깔끔한 건 여기가 더 깔끔해. 거기 파스테르가 육향이 좀 더 진하고 고기 질이 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깔끔하기에는 이 국수 이 질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0.5점 차이로 예, 퍼호아 파스테르 호치민 2승 달리고 있습니다. 와, 고세희 선생님 축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본의 아니게 이 국수 배틀을 하고 있는데 역시 익숙한 맛이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호치민의 국수가 훨씬은 아니지만 조금 예, 익숙함에 이끌려 승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안타깝습니다. 역시 쌀고장의 본부장은 하노이인데 하노이의 호치민을 능가하는 그런 쌀국수집을 꼭 찾아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하노이 시내 어딜 가도 이렇게 나무가 쓰러져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나무가 쓰러지면서, 예, 보십시오. 와우, 가로수 쓰러지면서 이렇게 지진이 난 것처럼 도로가 속대밭이 됐습니다. 쌀국수 나왔습니다. 쌀국수 느낌이